자, 혜원이가 TV 안 켜졌어요? 왜안 켜져 있지? 켜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 모니터를 바꾼 뒤로 영 시간 뭐지? 자, 그래서 혜원이가 뒤에 4조 오케이, 오, 열심히 했고요. 뒤에 4까지 다 했다. 왜 긴장하고 그래? 하루 잠 되지. 아니. 그래서 뭘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는데요. 그래서 이 표현은 Can you jump? Can you jump? Can you jump? 선생님 여기다가 뭐 쓸 것 같아요? You can jump. 어이구 똑똑하네. 이렇게 손발이 잘 맞네요. 오케이, you can jump 하고 끝에는 뭐죠? 문점이죠. 그리고 you can jump. 선생님 이 그림 그리면 뭐다?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you can jump의 뜻은 뭐고? 나는 점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누가다 맞죠? 선생님 맨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항상 붙어있어. 우리말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뭐뭐 한다라는 말을 끝에다 붙이는데요, 얘들은 누가다를 바로 붙여놔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거기에 간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우리는 나는 거기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 I go there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누가다를 항상 붙여놓는 게 우리말과 다른 점이에요. 어쨌든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 총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뭐뭐가 있죠? 하다시. 하다시라서 안에 do나 does 또는 과거의 일을 얘기할 때 did가 들어있는 거고, 또 비동사. 비동사. 그래서 am이나 is나 are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양념시. 그렇죠. 양념시의 종류.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얘기할 때는 can.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얘기하고 싶으면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의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얘기할 때 쓰는 should. 그 다음에 뭐뭐 할지도 몰라 may. 추측. 그 다음에 뭐뭐 해도 된다 허락 얘기하는 may. 이렇게 종류가 있고,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나중에 6학년 되면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머스트도 배울 예정이에요. 이게 양념시인데, 양념시 쓰네요. 맞습니까? 양념시 쓸 때 주의할 사항은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뭐뭐다 라는 의미가 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나 요게 와줘야 된다. 맞습니까? 얘들은 양념시 뒤에 묻어요. 원래 모습대로 와요. 양념을 뿌려준 대신에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그게 뭔 소리예요, 선생님? 그는 거기에 간다. He go. He go there 하면 안되죠. does를 넣어야 되죠. 근데 그는 거기에 갈 수 있다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양념을 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 he can go there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는 does가 들어있었죠. 네. 근데 여기는 원래 모습대로 와줘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표현. 오케이, 그는 행복하다. is happy. is happy.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를 썼죠? 네. 근데 그는 행복하다를 그는 행복해질 수 있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He can be happy. is가 이렇게 바뀌어줘야 돼요. 원래 모습대로 양념을 뿌린 대신에 원래 모습대로. 얘들 안 돼, 얘도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그러니까 대답은 Yes, I can. I can jump. Yes, I can jump. 그렇죠. 아까 전에 양념시 뒤에 원래는 뭐 써야 된다? 뭐뭐 다 써야 된다고. 점프의 뜻은? 점프하다. 하다시 맞죠? 아, 근데 여기에 왜 그럼 안 써놨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어차피 뭐라고 물어봤어?
can jump. 왜 그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겠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Can you jump? 여기 점프 있죠? 90도 쓸 필요가 없었는데 90도 썼네 여기에다가는. 오케이. 자, 모르겠어. Can you cook? cook의 뜻은 조심해야 될 두 가지 뜻이 있죠. 얘는 요리하다. 요리하다. 일단은 무슨 시로 쓰이는 거고 하다 시로 쓰이는데 무슨 뜻도 있대요? 요리사. 요리사라는 무슨 시? 이름시. 자, 근데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원래 뭐뭐 하다라는 말을 뭐뭐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끝에다가 이런 거를 붙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춤추다. dance. 춤추는 사람. dancer. 노래하다. sing. 노래하는 사람. singer. 그렇죠. 이거 붙여줘야 사람이 되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물론 쿠커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라 했더라? 요리도 그렇죠. 요리 기구란 뜻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들어본 적 있죠? 못 들어봤나요? 네. 이제 끝을 끝나야 사람이 아니문이다? 예, 네, 사람이 아니문이다. 쿠커는. 싱어는 사람인데. 네. 여기서는 요리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됐고요. 그래서 대답이 No, I can't. I can't. 여기도 I can't cook 생략됐죠. 자, can't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cannot. can 하고 not이 합쳐진 거죠. 뭐 할 수 있다 할 때는 can만 쓰면 되지만 할 수 없다 하면 뭘 쓰면 된다? can't 또는 cannot 쓰면 되겠다. Hey. Can you draw? Can you draw? Can you draw? draw의 뜻은? 그리다. 하다시 맞죠? No, I can't. I can't draw. I can't draw. Okay.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볼까? 뭐가 있었는지. 뿅 하고 뿅 한 다음에 태원이가 치팅 쓰면 안 되니까 여기다 놓고 만약에 너는 날 수 있니 하고 싶으면 Can you fly? Can you fly? 하면 되겠죠. Fly의 뜻은? 날다. 날다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던가요? Fly. 파리란 뜻도 있어요. 파리요? 예, 파리란 뜻도 있어요. 날다도 되고 파리도 돼요. 어떤 파리? 파리 파리. 엥, 모기 말고 파리.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수리 시험 잘 쳐주세요. 네.